그러니까 생각보다도 이 집 플라스틱 자체가 엄청 질기게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m 정도 높이에서는 이렇게 떨어뜨려도 괜찮고요. 그리고 지금 이 오건아이즈 같은 경우도 보통 저가형의 이 투명 공간 같은 경우 위쪽 투명 부분이 잘 깨진다는 이야기가 정말 많아요. 특히 추운 겨울에는. 자, 이렇게 던지더라도 2m 높이 정도에서는 충분히 버티는 강도로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구브라더스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정말 가볍고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한 시스템 공구함을 한번 소개시켜 봐 드릴까 하는데요. 요즘 이제 많은 작업장이나 현장을 보시면 공구함끼리 결합을 시켜서 끌고 다니면서 사용하시는 시스템 공구함 타입을 많이들 사용하시는데요. 가령 디월트에는 터프 시스템이나 티스텍이라는 또 이 시스템 공구함 타입이 있고, 미러키에는 팩아웃 타입이 있는데, 이 마키다 브랜드에도 마크팩이라는 시스템 공구함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마크팩 시리즈도 한번 좀 소개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이 많으셨고, 그리고 좀 가볍고 괜찮은 시스템 공구함을 좀 많이 소개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이 많으셔서 오늘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놨고요. 하나씩 살펴보면서 사이즈라든가 크기라든가 그리고 결합하는 방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소개를 시켜봐 드릴까 하거든요. 자, 지금 보시면 정말 가지각색의 공구함들이 다양하게 놓여져 있는데, 한 제품씩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지금 마키다 마크팩 시리즈 같은 경우는 소, 중, 대, 특대, 이렇게 네 가지 제품의 공구함 타입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똑같이 공구함처럼 생겼지만 여닫이 플라스틱 클립이 흰색으로 되어 있는 건 아이스박스거든요. 그래서 11리터 용량의 아이스박스, 그리고 18리터 용량의 아이스박스, 이건 지금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열어보시면 안에가 이렇게 두껍게 냉온에 유리하도록 아이스박스로 나와 있는 제품 두 가지. 그리고 여기는 한번 보시면요, 위에가 투명으로 돼 있어서 액세서리나 부품 같은 것들을 담아 두셔서 밖에서 육안으로 내가 어떤 공구들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품함 두 가지. 그리고 지금 요거는 이제 끌고 다닐 수 있는 구르마 트롤리 하나랑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동식 바퀴. 그리고 지금 보시면 깊이는 다르지만 가로와 세로 크기가 지금 여기 있는 전부 다가 같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결합이 되는 방식이고, 여기 안에 지금 보시면 일단 공구함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 비어 있습니다. 안에가 자 이렇게 다 비어 있기 때문에 여기 안에 딱 정확하게 들어가도록 되는 칸막이 액세서리도 따로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요거는 이제 케이스에다가 아래쪽이랑 뚜껑 쪽에 부착되는 충격 방지 스펀지인데 이것도 이렇게 따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마크팩 시리즈의 위쪽을 보시면 양쪽에 이렇게 다 구멍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깨끈을 연결을 해서 메고 다닐 수도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한 제품씩 제가 사이즈나 이런 것들을 또 한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 공구함 마크팩부터 제가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외형 가로 세로, 그리고 지금 내부의 가로 세로는 전부 다 동일하기 때문에 제가 깊이만 측정을 해드리고, 그리고 어느 정도가 들어가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요거는 지금 마크팩 1번 가장 작은 타입의 82149-5번이라는 모델입니다. 처음으로 가로 세로 한 번만 측정할게요. 자, 지금 가로 긴 쪽이 38cm 정도 나왔고요, 세로 긴 쪽이 지금 27 정도 나옵니다. 27cm 정도. 그리고 높이는 대략 8cm 정도 나옵니다. 8cm. 자, 그 다음에 마크팩 2번 중 사이즈인데요, 요거는 지금 모델이 82150-0입니다. 네. 그래서 요것도 가로 세로 전부 다 똑같기 때문에 깊이만 한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깊이만. 지금 13cm 나옵니다. 13cm. 옆에 거보다 5cm가 더 깊이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이제 마크팩 대 모델은 82151-8입니다. 요것도 깊이만 한번 측정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거의 18.5cm입니다. 18.5cm. 그래서 이건 또 조금 더 깊어지고요. 그리고 마지막 마크팩 4번 특대. 특대는 모델이 82152-6번입니다. 이건 이제 엄청 깊은 것 같은데 29cm 나옵니다. 29cm 정확하게 깊이가. 그래서 이렇게 일단 마크팩 케이스 1번, 2번, 3번, 4번의 크기와 깊이를 보여드렸고요. 대략 이 정도면은 지금 1번 기준 마키다 18V 배터리를 담았을 때, 자 보시면 이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많이 사용하시는 이제 임팩트 드라이버의 경우, 요 지금 클립 때문에
닫으려고 하더라도 물론 다 끼긴 다 끼지만 이게 지금 위에서 좀 눌러주면서 닫아야 되는 방식의 깊이 정도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마크팩 2번 요 사이즈 같은 경우는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마끼다 임팩트 드라이버를 구매하시면 요 케이스에 보통 많이들 받아보셨을 거예요. 뭐 DTD171부터 172 그리고 DTW300까지 요 같은 경우는 드릴을 넣게 되었을 때 충분히 닫히는 지금 깊이고요. 그리고 배터리랑 충전기를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나옵니다. 그리고 배터리도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공간을 좀 활용한다면 이렇게 뭐 4개, 5개까지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고요. 3번의 경우 지금 원형톱을 넣었을 때 7인치 원형톱 기준입니다. 이렇게 넣었을 때 닫힙니다. 근데 이게 조금 세워진다던가 이렇게 되면은 닫히긴 어렵고 대각선으로 눕혔을 때 딱 맞는 정도라고 보시면 좋고, 그리고 마크팩 4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우든 높이든 충분한 사이즈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3번, 4번에 크기 차이가 이렇게 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내가 가진 전동 공구를 담는다라는 기준이 있었을 때 임팩트 드라이버나 드릴류를 담는다면 지금 마크팩 2번 이상의 크기에서 조금 여유롭게 담긴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라인더, 직소 이런 것들은 또 3번 이상으로 담아야지 편하게 담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형톱이나 플런지소처럼 큰 것들은 무조건 4번으로 선택을 하시 해야지 담기는 사이즈입니다. 자, 다음은 이 지금 투명 공구 케이스인데요. 오거나이즈 맥팩이라고도 부릅니다. 오거나이즈 공구함이란 뜻이 위에가 지금 투명하게 되어 있어서 내가 지금 담아 있는 공구를 밖에서도 뚜껑을 열지 않고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타입을 보통 오거나이즈라고 표현하는데 지금 이 오거나이즈 공구함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나왔습니다. 사이즈는 똑같고요. 하나는 지금 안에 보시면 이렇게 부품함들이 들어있지 않은 그냥 빈통만 있는 거, 그리고 하나는 이렇게 지금 부품함들이 가득 차 있는 이렇게 두 가지 타입으로 나와 있고요. 지금 안에 부품함이 가득 들어있는 상태로 출시된 모델이 191X80-2라는 모델이고요. 지금 빈 케이스로만 나오는 제품의 모델이 191X84-4라는 모델로 나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걸 사셔서 이 부품함만 따로 이렇게 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정도만, 예를 들어서 나는 이 두 가지만 사용하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은 이 지금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제품을 구매하셔서 내가 원하는 대로 조립을 하시고 여기는 뭐 드릴이나 배터리류를 넣고 싶다 이렇게 지금 구성을 할 수 있게 돼 있고, 이 지금 부품함 아래쪽에도 보시면 이 안에 이 홈이 나 있는 곳이랑 이렇게 결합이 돼서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미끌릴 우려가 없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품함 같은 경우는 5개가 한 세트로 나오고요. 이 5개의 모델은 191X92-5 라는 모델로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게 이 안쪽에 지금 음각으로 전부 다 홈이 파져서 0부터 9cm까지 측정할 수 있는 자가 들어가 있고요. 양쪽에 다. 여기는 지금 인치 사이즈를 측정할 수 있는 자가 들어가 있고, 9cm 미만의 측정값을 가진 제품들은 여기서 바로바로 길이나 이걸 측정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좀 신기했던 게, 자, 보통 이런 식으로 피스, 뭐 드라이버 비트, 가위 이렇게 넣고 쓰실 건데 요거를 이제 쓰다가 보통 내가 급해서 이 뚜껑을 닫고요. 이래가지고 들다가 뚜껑이 열려서 쏟아버리는 경험 한 번쯤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마끼다 이 마크팩 오거나이즈 제품 같은 경우는 내가 이거를 뚜껑을 잠그지 않고 들려고 손잡이를 이렇게 세우는 경우에 뚜껑이 안 열리도록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손잡이가 아래쪽으로 내려와야 뚜껑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요 지금 홈이 여기 내려가서 이걸 올리게 되면은 요 안쪽에 지금 홈이 이렇게 체결되는 방식이거든요. 이렇게 내가 혹시나 뚜껑을 잠그지 않고 들더라도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떨어뜨리지 않게 잡아주도록 나왔더라고요. 대략적인 사이즈가 이렇게 큰 곳에는 뭐 화신가위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 나머지에는 뭐 피스 길이별로 담으셔도 좋을 것 같고, 비트 뭐 자화기 이런 식으로 자기가 쓰는 공구들을 나눠서 담기에 용이하게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오거나이즈 사이즈 자체가 보시면 마크팩 1번이랑 거의 비슷한 사이즈고 2번보다는 깊이가 얕거든요.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지금 마크팩 1번이랑 얼핏 봤을 때 높이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아, 마크팩 1번 이 제일 얇은 거에도 들어가겠지라고 생각하시고 구매를 하시면 이게 이렇게 닫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부품함 같은 경우는 마크팩 2번, 3번, 4번에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좋고, 그리고 오거나이즈에는 당연히 장착이 되는 방식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 마크팩 1번의 경우 안에 조금 부품들을 담아서 쓸 수가 없느냐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요. 마크팩 1번을 위해서 나왔는 제품이 보시면 A-6
6055하나라는 액세서리 키트가 나옵니다. 자,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이 키트가 아예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딱 요 홈에 맞게끔 요렇게 딱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마크팩 1번을 좀 얇게 슬림하고 좀 가볍게 쓰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마크팩 1번에다가 요 지금 액세서리 키트를 딱 담으면 맞도록 되어 있고요. 요 액세서리 키트 같은 경우는 딱 이 홈이 마크팩 1번, 2번, 3번, 4번 전부 다 똑같기 때문에 어디에 넣더라도 이렇게 딱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따로 다 분리가 하나씩 다 되다 보니까요, 요거를 이용하셔서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 지금 충격 방지 스펀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198978-0이 뚜껑에 장착할 수 있는 이 위쪽 부분에 네 군데 홈에다가 끼워서 부착할 수 있는 충격 방지 스펀지고요. 그리고 아래쪽 바닥에는 조금 더 훨씬 더 푹신푹신하고 두꺼운 재질의 198977-2번이라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한번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하부 같은 경우도 지금 딱 이 키트가 이렇게 모양이 다 이렇게 안에 맞도록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위에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장착하는 방법이 위에 상판에 구멍이 4개가 있는데 여기에 딱 끼울 수 있도록 볼트가 있습니다. 이것도 설명서도 들어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 핀을 이렇게 네 군데다가 끼우라고 되어 있으니까 저도 한번 끼워 보겠습니다. 이거를 뒤쪽에다가 구멍을 뚫고 이렇게, 오, 딱 맞다. 이렇게 뚫고 이렇게 약간 위치가 살짝 바뀌더라도 이게 지금 이렇게 텐션이 있다 보니까 충분히 장착이 쉽고요. 저도 지금 처음 해봤는데 바로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아래쪽 위쪽 충격 반지 스펀지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전부 다 네 가지 모델 전부 다 장착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내가 사용하려는 전동 드릴을 여러 가지를 이렇게 막 놔두더라도 아래 위로 이렇게 충격을 방지시켜 주다 보니까 충격 방지에 용이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기본적으로 이 모든 제품들이 다 자기들끼리 결합이 됩니다. 일단 결합을 먼저 한번 시켜 볼게요. 결합을 시키는 방법은 여기 지금 이렇게 딱 같은 방향으로 딱 일체를 해서 올리시면 요 지금 클립을 여셔서 위로 올립니다. 그래서 위에서 닫아주시고요. 요것도 위로 올려서 위쪽으로 밀어서 닫아주시고 측면에도 요 지금 레버를 여셔서 위로 올려서 닫아주시고 또 반대쪽에도 여셔서 위로 올려서 이렇게 닫아주시면 이렇게 이제 결합이 됩니다. 3개를 샀든 4개를 샀든 6개를 샀든 계속해서 결합이 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들고 다니실 수도 있지만 이 결합된 게 많아지거나 혹은 이 안에 무거운 것들이 들어가 있다고 하셨을 때는 이 어깨끈이 또 필요가 하거든요. 그래서 이 어깨끈 같은 경우는 지금 모델이 19681-7-8이라는 모델입니다. 무게를 좀 분산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어깨끈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 양쪽에 지금 보시면 다 구멍이 나 있습니다. 마크팩 시리즈는 자, 이 어깨끈을 기준으로 끈을 이 안쪽에서 바깥으로 나가도록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올리면 여기 지금 버클에 다시 관통을 시켜서 나오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올려서 넣어서 반대쪽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이제 어깨끈 길이는 또 자유자재로 조절하시면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내가 좀 무거운 거를 담았다고 가정했을 때 이런 식으로 무게를 좀 분산시켜서 들고 다닐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어깨끈이. 자, 다음은 이동식 커트 두 가지인데요. 이 지금 맥팩을 뭐 한두 개 쓸 때는 상관이 없지만 여러 개가 많아진다면 또 이렇게 다 들고 다니기가 좀 번거로운 게 사실입니다. 그럴 때 보통 이렇게 바퀴가 달린 이동식 커트를 찾으시게 되는데 일반 이동식 커트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모델이 A-60632라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체결하는 방식이 여기 보시면 양쪽에 맥팩을 밀어서 잡아주는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앞쪽에 두 군데 홈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결하는 방식은 맥팩 케이스를 보시면 뚜껑이 열리는 쪽 아래쪽에 이렇게 홈이 양쪽에 나 있거든요. 요 홈을 여기 화살표 두 군데에다가 뒤에서 앞쪽으로 슬라이드식으로 밀어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측면에 보시면 여기 검은색 레버를 안쪽으로 밀어주시고 그리고 반대쪽도 안쪽으로 밀어주시면 장착이 끝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쌓고 또 만약에 더 얹으더라도 이렇게 해서 현장에서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바닥이 울퉁불퉁한 곳에서는 맞지 않을 것 같고요. 이제 편편한 현장이나 실내에서 작업을 하실 때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뭐 맨 위에는 지금 악세사리들을 담아놓고 쓰신다든가, 그리고 아래쪽에는 전동공구 내가 쓰는 것들을 담아서 이동할 때 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이동식 바퀴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래쪽 바퀴 같은 경우는 네 개 전부 다 회전입니다. 회전 고정이 아니라 이렇게 자유자재로 돌아가는 회전 방식이고, 그리고 지금 앞쪽에 두 군데는 이렇게 발로 밟아서 바퀴가 구르는 것을 정지시켜 놓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이렇게 미끌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여기서 딱 쓰고 움직이지 않기를 원한다면 바퀴에 지금 브레이크를 밟아서 고정을 시켜 놓고 다시 푸실 때는 위쪽으로 손으로 들어주시면 됩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고, 요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이 이동식 바퀴보다는 훨씬 더 많은 하중을 적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맥백 케이스가 딱 맞도록 나왔지만 현장에서 이동식 구르마 대용으로도 사용 가능한 타입이거든요. 자, 요거는 이제 맥백 트롤리라고 하고요. 모델은 TR-02 하나 둘 셋 넷 다 7개 00000002라는 모델입니다. 이제 이동식 카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이제 끈 같은 경우는 여기 앞에 내가 지금 만약에 적재를 시키는 이 물건의 크기가 크고 무거웠을 때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는 용도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사용하지 않으실 때는 그냥 요 지금 버클을 돌리셔서 빼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끼울 때는 요게 조금 헷갈리실 수는 있는데, 요 지금 버클이 큰 거를 사용할 수도 있고 안쪽이 작은 걸 사용할 수도 있는데, 트롤리 같은 경우는 안쪽이 사이즈가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을 걸치신 다음에 반대쪽으로 돌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또 반대로 뒤쪽으로 돌리셔서 빼고, 이동할 때는 푸시 버튼을 눌러서 줄이고, 그 다음에 앞쪽에 발판을 몸쪽으로 당기면 이렇게 이제 차에다가 싣고 다닐 수가 있고, 이게 지금 알루미늄이다 보니까 무게가 이렇게 바퀴가 크게 달려있는데도 크게 무겁진 않습니다. 지금 좀 전에 제가 사용한 맥팩을 만약에 쓰신다고 하면은, 자, 요 맥팩을 이렇게 얹으시면요, 여기도 지금 보면 진짜 섬세하지만 요 양쪽에 요 지금 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좌우로 흔들리지 않도록 딱 잡아줍니다. 요 홈이. 앞쪽에도 마찬가지고요. 요만큼의 지금 홈이 있어서 요 맥팩 케이스가 좌우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을 시켜주거든요. 트롤리 같은 경우는 무게가 만약에 한 100kg가 되더라도 충분히 옮길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100kg니까요, 정확하게. 여기 올라가서 한번 끌고 갈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네. 네. 자, 100kg 출발! 자, 이렇게 100kg도 충분히 끌고 가더라도 이 지금 제가 일부러 발로 이 짐 세게 밀고 있는데도 잘 가는 모습이고요. 자, 이렇게 정말 진짜 무거운 무게가 실리더라도 충분히 이동이 가능하고요. 가볍게 나왔는데도 정말 이 견고하게 만들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부 다 바퀴도 지금 이게 바람이 들어가는 방식이 아니라 통바퀴인데요, 플라스틱처럼 보이시지만 안쪽은 지금 강력한 플라스틱에 바깥쪽은 또 고무입니다. 이렇게 고무. 그래서 무거운 무게가 실리더라도 바람이 빠진다던가 부러진다던가 이런 게 없도록 설계가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이동식 카트의 경우 최대 하중이 100kg까지 실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지금 딱 100kg니까 올라가도 지금 지탱을 하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100kg까지 무게를 올릴 수가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제 아이스박스입니다. 이 아이스박스 두 가지 같은 경우는 지금 11L짜리 경우 마크팩 3번이랑 크기가 동일하고요, 18L의 경우 마크팩 4번 이랑 크기가 동일합니다. 근데 이 지금 클립이 흰색이 아이스박스를 뜻하는 거고요, 검정색은 지금 일반 공구함 케이스인데, 이 흰색 같은 경우는 안쪽을 열어보시면 이렇게 보온 보냉,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재질로 지금 아이스박스로 되어 있고, 공간을 제가 측정을 한번 해봐드릴게요. 이게 공구함보다 안쪽에 이 지금 보냉 재질 때문에 이 두께를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깊이와 가로 세로를 정확하게 재드릴게요. 일단 가로는 지금 32cm, 세로는 지금 22.5cm, 그리고 깊이는 지금 18L 용량의 경우 26.5cm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11L는 어차피 가로 세로는 똑같고 지금 깊이를 한번 보시면 16cm 정도 나옵니다. 16cm. 그리고 지금 이 아이스박스의 경우 두 제품 모두 다 이렇게 어깨끈이 들어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구매하시면. 그래서 요 위에 어깨끈을 연결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고, 요 제품 또한 지금 트롤리나 이동식 카트에 똑같이 결합을 시켜서 얹을 수가 있으니까요, 여름이나 겨울에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게 지금 2m 높이에서는 떨어지더라도 괜찮다고 되어 있는데, 일단 무게가 지금 맥팩 시리즈 자체가 전부 다 가볍게 나왔어요.
자, 이렇게 던지더라도 외관에 키스만 나지 지금 뭐 부서지거나 파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도 이 집 플라스틱 자체가 엄청 질기게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m 정도 높이에서는 이렇게 떨어뜨려도 괜찮고요. 그리고 지금 이 오건아이즈 같은 경우도 보통 저가형의 이 투명 공간 같은 경우 위쪽 투명 부분이 잘 깨진다는 이야기가 정말 많아요. 특히 추운 겨울에는. 자, 이렇게 던지더라도 2m 높이 정도에서는 충분히 버티는 강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이 투명 부분이 진짜 잘 깨지니까. 물론 이렇게 저처럼 던지실 일은 없으시겠지만 이 정도 높이까지는 충분히 버텨내는 강도로 출시를 했다. 이 부분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마키다 시스템 공구함 맥팩 케이스 시리즈를 한번 보여드렸어요. 평소에 좀 궁금해하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을 보시고 아, 대충 이런 크기고 이런 용도로 사용이 되는구나 라고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평소에 또 이렇게 괜찮은 시스템 공구함을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께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이 전반적으로 사용해보니까 가벼운 데 비해 정말 견고하고 물건을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동식 카트 같은 경우도 알루미늄으로 정말 가벼운데도 불구하고 무거운 무게를 실었는데도 이렇게 편하게 끌고 갈 수 있었던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오건아이저 부품원 같은 경우는 이 손잡이가 위로 들리는 순간에 열려서 안에 들어있는 액세서리나 부품들을 떨어뜨리는 걸 방지할 수 있는 거, 이 부분도 괜찮았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좀 봤을 때 가볍고 이렇게 좀 시스템 공구함을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제격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오늘도 진짜 감사하게도 이 마키다 본사에서 이 제품 모두 다 제가 지원을 받아서 마음껏 던져보고 사용해보고 보여드릴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앞으로도 혹시나 좀 궁금해하시는 제품들에 있어서 제가 되도록이면 요청하시는 제품들을 많이 또 리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예전 같았으면 제가 이거 다 사비로 사서 보여드리려면 부담이 컸는데, 지금은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마키다든 어느 브랜드 할 것 없이 제가 요청을 드리면 이렇게 제품들 다 사용해보고 리뷰를 해볼 수 있게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만약에 내가 좀 보고 싶다, 알아보고 싶다고 하는 제품들을 저한테 리뷰를 요청해주시면 제가 보고 전부 다 해드릴 수는 없겠지만 되도록 많이 제품들을 리뷰를 할 수 있도록 할 거니까 앞으로도 저 영상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이렇게 저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편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